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타임코드와 플레이바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타임코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플레이되는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임바, 그러니까 플레이바는 영상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게 타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플레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영상에 삽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타임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제너레이터스에서 엘리멘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타임 코드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메뉴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타임 코드고요. 플레이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드린 타임 코드랑 다르게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은색과 흰색 이거 보이시죠? 커스텀이라고 하는 요 항목을 하단에 끌어와 주시고 영상 클립에 시간 끝점과 맞춰줍니다. 시작점과 끝점에 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이후에 컬러만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상반되는 색상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제일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 유튜브에서 보자면 이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 요게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 흰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하게 될 시각적으로 표시될 효과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 시작점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요 버튼을 키프레임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예 줄여주세요.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끝 지점으로 가서 이 표기된 부분을 다시 정상적인 사이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바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손쉽게 타임코드와 플레이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